뭐가 됐든 비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초점 없는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나지막한 숨소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현종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MP3나 TV 같은 전자 제품을 고쳐왔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이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18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결혼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 다녔으니까 다니고 있었으니까 다 삼성 걸로 하고 뭐. 애들은 모르잖아요. 협력사가 뭔지 그냥 아빠가 삼성에 다닌다는 거. 삼성이 큰 기업인 건 아니까. 애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현종 씨는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병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면서 가세는 형편없이 기울었습니다. 드라이버 돌리고 막 이러는 게 힘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손발에 힘이 막 빠진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던 거죠. 그날부터 최근 산재 신청할 때까지 정신없이 그냥 달려온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목발 짚고요. 휠체어 바로 앉았고 토요일날 병원을 가서 월요일날 호흡기를 했어요. 또 이게 욕창 때문에라도 해야 되고. 그녀는 남편의 산재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긴 했지만 남편은 묵묵히 할 일을 다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서비스 이런 게 삼성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가끔 그런 말 해요. LG하고 붙었다고. 이제 그러면 LG한테 밀리면 안 되거든요. 매우 만족, 불만족 이런 게 같이 이제 뜨는 것 같아요. 경쟁사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서로. 저희랑 이렇게 일상 대화하다가도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 확 바뀌거든요. 친절 모드로. 사무실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파 회사 다니기 싫다는 말을 가끔 했지만 도대체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 수리할 때 세척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적 있었어? 냄새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미안할 따름이죠. 뭐. 가기 싫은 걸 막 억지로 달래서 보냈던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일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 못한 일 별로 없는데. 이현종 씨의 루게릭 병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작업 환경에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은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강동묵 교수는 이현종 씨에게 루게릭 병 가족력이 없는 데다 오랜 기간 전자파와 납, 그리고 유기용제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내근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예. 그 계속 이제 그 기를 저 전자 그 회로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이제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걸 전원을 온 시킨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자 기장이 노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루게릭병 자체가 원인 규명이 명확히 안 된 희귀병이라. 이현종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씨가 일했던 대전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는 삼성전자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이른바 하청업체. 그래서 삼성은 법적으로 이 씨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이 씨의 루게릭 병이 알려진 후에도 삼성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로부터는 어떤 연락이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평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건강 체질이었다는 이현종 씨.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 가운데 희귀병에 걸린 사람은 그뿐만은 아닙니다. 백혈병, 루푸스병 등의 발병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